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케이스 바이오닉 컬렉션 2021년 신규 컬러 2종을 리뷰해 드릴게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컬렉션은 해양, 해안바다에서 회수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소재인 바이오닉 FLX 원사 100%를 이용해 디자인된 새로운 컬렉션으로 폐플라스틱 쓰레기의 일부를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 심플한 매력의 스틸 그레이, 오션 블루에 발트의 컬러를 담은 발틱식 컬러와 샌드 컬러가 추가되었어요. 이번 신상 컬러는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폐플라스틱 13병으로 만들어진 힙색입니다. 이번 컬렉션에 여름철 가볍게 들기 좋은 힙색이 추가되었어요. 100%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이오닉 FLX 원사로 제작되었어요. 쓰레기로 만들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바이오닉 FLX 원사는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원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내부 수납 공간도 효율적이고 외부의 포켓도 다양해서 휴가철에 간편하게 들기 좋을 것 같고 여름철 출퇴근 길에 휴대폰이나 가벼운 소지품을 넣고 들고 다니기 딱 적당한 사이즈네요. 유니크한 컬러감으로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잘 어울리네요. 디자인에 환경까지 생각한 힙색, 커플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폐플라스틱 26병으로 만들어진 백팩입니다. 백팩 역시 바이오닉 FLX 원사로 제작되어 있는데 내마모성이 강한 기존 마이크로 원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케이스에서는 무채색 백팩이 많은데 이러한 화사한 컬러도 괜찮은데요? 내구성 좋은 특별한 소재에 촉감까지 완벽하고 또 환경을 생각한 가방답게 텀블러 수납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테크 액세서리 보관을 위한 내부 공간도 잘 나누어져 있고 최대 16인치 맥북까지 수납이 가능해요. 심플한 디자인부터 노트북, 테크 액세서리 보관을 위한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이름처럼 딱 직장인들을 위한 가방이죠? 사용된 폐플라스틱병 7개 바이오닉 FLX 원사로 만들어진 맥북 슬리브입니다. 13형, 16형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역시 맥북에 가장 잘 어울려요. 맥북을 수납했을 때 맞춘 듯 밀착감도 아주 좋아요. 맥북 단짝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슬리브 앞에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어 포켓의 케이블이나 작은 소품들을 간편하게 보관하기 좋은데요. 인케이스 슬립으로 외부 스크래치와 충격으로부터 소중한 맥북을 보호하세요. 마지막 리뷰할 제품은 폐플라스틱 7병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 오거나이저입니다. 애플 유저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인케이스 오거나이저.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맥북 케이블, 아이폰 충전 케이블, 메모리 카드, 마우스, 애플 펜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들이 한눈에 보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테크 액세서리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또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편리한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인케이스 바이오닉 컬렉션 신상 컬러 리뷰였습니다. 안녕!